지금 그 이쪽 지역에서 네. 그 밀렵 감시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밀렵 감시단도 하면서 이제 유해 조수 활동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단성계를 네. 이번에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부려보게 됐잖아요. 네. 그럼 라이카도 부려봤고. 네. 그럼 단성계를 부려보니까 어때요? 뭐 단성계만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더라 이런 거는? 선생경이 없어도 네. 그냥 이제 혼자 이제 잘 이제 케어 잘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돼지 만나도 이제 혼자 이제 짓고 뭐 들어갈 돼지는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좀 혼자 컨트롤이 가능한 그 개인 것 같더라고요. 선생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혼자 이제 다 이제 만들어진 강아지라고. 그러니까 선생계가 없는데 돼지를 그러면 몇 마리나 잡아봤어요? 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예를 들면 돼지를 처음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2018년 2월 초에 시작해서 아 사냥을 이제 실력을 네, 예. 네. 본인하고 같이 네, 예. 같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옆에서 안 들게 하고 붙어서 간 것도 있지만 이제 네. 그게 이제 시작해서 6월까지는 63마리 잡았고 네. 그다음 12월까지는 계속 이제 한 달에 그래도 4~5마리씩 잡고 네.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 보통 3~4마리씩 잡히고 그런 식으로도 뭐 많이 잡고 그죠. 마리 숫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그렇죠. 자주 가느냐 자주 안 가느냐 이런 것도 있고 네. 처음에는 그래도 남의 개들하고 가면서 네. 좀 배웠겠네요. 한 번도 사냥을 안 해봤으니까 사실은 어릴 때 산 좀 탄 거 네. 말고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네. 다른 이제 타 여사들하고 이제 사냥 가려면 일단 네. 개에 이제 기본이 돼야 이제 네.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비는 경우 이제 올라와라 했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그 기본 훈련만 좀 시켜놓고 이제 다른 여사들하고 이제 몇 번 이제 두세 번 가니까 이제 다른 여사분 그 같이 평소에 같이 다니시는 여사분 단독 경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제 혼자 발전해 가는 아.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두세 번 만에? 네. 저는 두세 번 만에 그러면 지가 더 좀 발전을 해버리더라. 네. 그거는 타고난 거다, 그죠, 그러면? 네, 그렇죠. 제시하고는 그러면 우연히 이렇게 인연이 된 건데. 네.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단성계가 그렇게 잘하면 눈으로 네. 우리가 10년을 가까이, 9년을 가까이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 네. 벌써 7대, 8대까지도 나간 개 중에 한 마리도 돼지를 못 세우는 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 그러면 왜 그렇게 주변에 많이 없냐? 그렇죠. 분포가 안 되냐 그렇게 서로 막 살라고 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 전화는 무수하게 오지만 제가 이제 입양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네. 입양을 안 보내고 또 검증에 또 나갔던 개들조차도 검증이 끝나면 데리고 와 버린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제시라는 게 하고 인연이 됐는데 네. 사실 작년에 내가 전화 한 통 받긴 받았어요. 근데 아, 내가 네. 기억을 잘 못했어. 아, 네. 그때 김해 가면서 이제 강의가 있어갖고 가는 길에 몸도 안 좋았잖아요. 제가. 근데 네. 이제 지금보다 더 안 좋아. 강의 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네. 나 그걸 기억을 못 하다가 이번에 전화를 받고 기억을 했거든요. 아, 네. 주변에 이제 제시를 보고 강아지 입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네. 그렇게 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뭐 분양을 안 한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급하게 끊어버린 것 같은데 네. 그 뒤로 이제 기억을 못해서 사실은. 아, 네. 그 제시를 데리고 있다고 했으면 내가 또 다시 전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못 들어가지고 그냥 아. 단순히 입양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분양도 안 하는데 이러고 끊어버린 네. 것 같은데. 아, 네. 끝으로 뭐 단성계를 부려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네. 저는 이제 네. 저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그냥 이제 단성계 그 이제 말만 들었었죠 네. 사실 말만 이야기만 네. 듣고 네. 무슨 개인지도 솔직히 뭐 개의 개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네. 초짜 이제 여사로서 이제 네. 제일 진짜 케어 잘 되는 개고 네. 그다음 혹시나 이제 분양 글 같은 거 단성계 분양 글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한번 이제 또 만져보고 싶은 네 그거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전화가 네. 많이 오는데 네. 예전부터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분양을 안 보내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안 보내다 보니까 이제 다들 포기하신 분들이 많고 네. 네. 그래도 전화는 지금도 많이 와요. 아. 근데 지금도 뭐 번식 계획도 없고 네. 종은 확보를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분양을 보낼 계획도 없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 그런 계획은 없거든요. 아. 종은 데리고 있지만 제가 몸이 건강해지고 네. 또 이제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으면 네. 이제 그런 데는 또 이제 선물을 드리겠지만 아, 왜냐하면 네. 이제 이전에는 주로 무릎방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여러 마리를 부리고 그렇죠. 또 왈왈이라고 해도 사실은 4마리 6마리씩 많이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성계가 등장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로 총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많아졌다기보다는 그런 관심이 많아서 올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를 많이 안 키워도 되고 개끼리 싸움하는 사고도 적고 맞습니다. 산에 들어갈 때도 한두 마리만 데리고 가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단성계라는 게 생기니까 네. 아 우리도 저런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런 장점의 개를 아 우리도 저런 식으로 부려봐야 되겠다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동물 복지란 말이에요. 아. 많이 안 키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싣고 댕겨도 되고. 네. 또 전에는 개가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다치고. 네, 맞습니다. 그냥 물어야 세우니까. 그렇죠. 물어야 서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어야 서지. 물어야 세우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해조수에서는 돼지가 받아줘서 잘하는데 어떤 개들은 네. 옆장에만 가면 성률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 근데 단성개는 옆장이라든지 유해조수 차이가 안 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피드나 주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밀접성이 좋으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이제 말로는 제가 9년, 10년을 이야기했으니까 네. 말로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브리딩을 할 만큼의 뭐 환경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고 네. 이제 개를 팔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또 잘 알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네. 본인들은 다 알죠. 안 쉬운데 개를 팔기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뭐 3km, 4km 따라가가지고 사람 가면 또 터지는 거는 네.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핵을 건 게 뭐냐면 뭐 예전에도 사실은 그런 개가 있긴 있었고 부린 사람들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개가 부린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런 개가 나와가지고 그런 개들이 보급이 되고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개만 잘했던 거고 특정 시기에 잘한 개가 많고 네. 한 달 동안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하는 개들이 많고 어. 또 뭐 몇 달 잘하다가 죽어버리거나 이런 개가 많고 네. 그런 개가 많은데 이런 개 자체의 습성이 원래 이런 개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개를 많이 안 데리고 다니고 싶다 우리도 우리도 그냥 총사냥 편하게 하고 싶다 개 안 다치고 네. 우리도 가까이에서 세우고 싶다 이런 욕심에 이제 개의 기능도 보게 되고 사냥 방법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동물 복지고 네. 말하자면 이게 유해조수라는 게 꼭 필요한 거지만 희생이 네. 따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희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사람들 생각을 전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네. 네. 내 생각은 그런데 본인은 직접 부려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부려봤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편하게 사냥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 또 신이 나가지고 또 자주 갔다고. 네. 네. 밥만 먹으면 산에 올라갔다. 이러더만. 네. 네.